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꼬문님은 오늘 제약주 실적에서 찾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인성이 꼬문님은 결국에 제약주도 실적을 봐야 한다, 실적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침에 좀 강했다가 오후 되면 계속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이게 단타 매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중 단타 매매를 하고 내일을 장을 모르니까 그냥 빠져나오고 현금 확보하는 안전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향후에 이런 장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는 게 아니고 시장이 나아갈 상황이 지금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금리 올해 1년 동안 금리 얘기만 했거든요. 금리 인상하는 거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그 혜택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았어요. 만약에 금리가 이러다가 거꾸로 인상 쪽으로 얘기가 막 된다 그러면은 장은 크게 폭락을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냐, 넥스트 이걸 기다리는데 그게 지금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전까지는 현재 같은 단기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한정된 금액은 어차피 돌아야 되는데 어떤 테마나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기존에 움직이는 한 30개에서 50개 종목이 하루 쉬었다가 하루 내지 하루 반 쉬었다가는 다시 올라가고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종목을 단타 외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걸 내려놨을 때 다른 무엇이 있겠냐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제약주에서 실적 관련해서 좀 평가가 안 된 종목 찾으면 어떨까라는 쪽에서 한번 그런 쪽에서 근데 최근에 제약이 이것도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금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유아 폐렴 관련해서 이제 종목이 나왔죠. 그 직전에는 유전자 가입 편집 기술 나왔고 그 전에는 또 비만 관련해서 나왔어요.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마 요 세 개 거기에 신약과 관련된 것 네 개 정도가 내년에 제약의 테마, 제약 바이오의 테마를 이룰 것으로 계속 돌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먼저 나왔던 그 비만 쪽에서 한번 종목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화이자가 그 경구용 이상을 하다가 그냥 중단 실패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그 노보디스크의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그 일라일리의 라운저를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을까 한번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하여튼 수급이 현재 지향되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적주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현재로서는 지금 패턴에서는 분할 매수로 실적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실적 기반 그중에서도 다음에 또 테마나 이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제약주 중에서 실적 기반한 종목들을 찾아보자.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제가 고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예, 한미약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는 없다고 보는데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것은 여러 쪽의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쪽에 단점은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하나가 실패하면은 거기에 기존에 넘겼던 마일스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그런 쪽에 이 회사가 올해 작년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봐서는 상당히 그걸 뛰어넘는 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시하는 것 비만 치료제 관련해 최근에 토종 비만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 회사가 만약에 되면 거의 토종이고 전 세계의 세 번째 비만 치료제를 갖는데 이 회사는 기존에 고지혈, 고혈압, 당뇨 관련인데 이런 쪽이 비만과 연결돼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갖는데 이 회사가 이미 올해 11월 지난달이죠.
국내 3상 허가를 취득을 했어요. 임상, 2상만 돼도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데 3상까지 갔다는 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해외에 마일스톤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는데 아마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상을. 그래서 26년도에 가야 임상이 완료되는데 이미 마일스톤 관련해서는 그 전에 아마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실적에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외국인이 크진 않지만 한 달 누적해서 한 10여만 주씩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이 회사 전혀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빠르지 않은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건 삼성물산 한번 보셨습니까? 네. 크게 물량 안 느는데 꾸준히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충분히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의 여력을 가진 충분한 실적은 가진 회사다. 이 회사 실적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26%가 증가를 했어요. 올해도 한 2,100억까지 가면 34%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도 한 20% 이상 2,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출액은 매년 10%씩은 꼬박꼬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게 40만 원이 넘겨서 지금 나오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보이고 뭐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지금 올라가는데 꾸준히 올라가는데 거래가 많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네. 거래가 좀 늘어줘야 되는데 많이 안 느는데 이것이 한번 늘기 문제가 터져서 문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빠르고 이 저항선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아, 주봉을 보더라도 이게 주봉이 상당히 마른 못 걸게 어떤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요 네. 바윈드리를 상대 넘어가면은 매물대를 한번 요 거친 이후에 지난지면은 제가 목표가 한 40만 원 보고 매매를 하면은 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네. 한번 가능성을 보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을 이 키워드에 딱 맞게 실적에 기반한 제약주를 하나 찾아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제약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께도 저희가 함께 이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일단 저도 고모님 이야기에 좀 동의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를 볼 때는 일단 누구나 알 수 있는 조금 이제 큰 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저는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우리가 공략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것저것 많이 한다라고는 하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왔던 주가가 사실상 이제 임상 막바지라든지 어떤 이 숫자를 좀 내놓으라고 하면 굉장히 약하다 보니 주가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많아서 저는 탄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한미그룹주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고모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미그룹주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SK바이오팜도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쟁사 빈펫의 이제 특허 만료로 인해서 이 엑소코프레라고 하는 뇌전증 신약을 지금 SK바이오팜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이제 뚜렷하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네. 팔려왔고 주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혹은 연간 단위로 판매가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의 성장성만 조금은 더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장점.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대다수 이제 그 제약사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없는 시장에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조금 기대할 때 굉장히 주가가 펌핑이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약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불확실성인 이 변동성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천천히라도 움직이는 쪽이 투자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SK바이오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판관비가 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나 이 뇌전증에 대한 수요 자체가 견고하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년도 올해보다 더 뛰어난 이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첫 해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빈펫 대신에 앞으로 이 약품을 팔기로 했어요라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되었기에 저는 SK바이오팜 현재 구간에서 8월 달에 기록했던 10만 3천 원대 가격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기반한 제약주들 두 가지를 선정을 해드렸어요.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고 SK바이오팜과 한미약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